안녕하세요. 이모네 집입니다. 제가 한달 동안 병원에 있느라고 그냥 이렇게 놔뒀더니 지금 고구마가 보이긴 보이는데 풀밭이 돼 버렸어요. 이게 풀밭인지 그냥 곡물 심어 놓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장마가 온다 그래서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 소식 때문에 오늘은 감자를 캐 보려고 그래요. 여기는 저희가 심어 놓은 옥수수고요. 옥수수 밭을 지나서 가면 저희가 땅콩을 심어 놨는데 땅콩이 제법 많이 자랐어요. 근데 고랑 사이사이에 지금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감당이 안 돼요. 지금 초보 농꾼이다 보니까 이풀 잡는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땅콩밭을 지나서 감자밭에 왔는데 미처 캐지 못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일해놓으니 지금 감자 잎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감자가 얼마나 나올진 모르겠는데 감자를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작은 거밖에는 안 나오네요. 오, 감자가 그래도 제법 아, 나옵니다. 만지지 마, 만지지 마. 네. 하지 마, 보고 네. 마세요. 풀이 너무 자라가지고 지금 감자보다 풀이 더 많을 정도네. 저기 감자 하나 있어요. 한번 호미로 한번 이렇게 쓱 긁어보세요. 감자가 별로 신통하지 않네요. 거기도 풀이 너무 많이 자라서 거기는 감자가 한번 파보세요. 없을 것 같아요. 있네요. 그래도 위에가 이파리가 다 죽는 바람에 시들어서. 근데 감자가 워낙 풀이 많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감자가 하나 나오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박스도 안될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동안 그냥 내비뒀더니 감자가 이렇게 썩어버렸어요. 너무 아깝다. 감자같이 생겼는데 감자가 아니고 이게 돌멩이네요. 이런 낚였어요. 지금 흙을 만져보니까 더위가 얼마나 더운지 지금 흙 자체도 지금 뜨끈뜨끈해요, 많이. 한 박스도 안 나올 것 같아. 두 고랑 해가지고. 그죠? 감자가 많이 썩었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썩어 있고. 아우, 너무 아깝네요. 올 농사가 그냥. 감자가 씨알도 안 크고 또 뒤에 발밑에도 흘렀어요. 조그만한 거. 아, 지금 이거는 홍감자네요. 감자를 그냥 심다 보니까 홍감자인지 아닌지 그냥 막 섞여서 심어가지고 한번 봐보는데 감자가 영 신통치 않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를 지금 팠는데, 겨우 요거 나왔어요. 이게 초보 농사꾼의 티가 이런 데서 납니다. 그거는 벌레 먹었어요. 그런 거는 미리 버릴게요. 아깝다, 이런 것도. 이게 건질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이렇게 나니까. 날씨가 오늘 날씨가 강릉 날씨가 33도가 넘어가요. 해가 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나와서 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굉장히 덥네요, 날씨가. 흙은 부드러워서 그냥 캐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들부들 괜찮은데. 아, 여기도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상한 걸 보이시죠? 가까워서 여기는 도려내고 먹는 방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촬영하느라 바쁘고 저희 남편은 감자캔이라고 지금 허리가 휩니다. 여기도 없을까요? 이풀 밑에 혹시 한 번만 파주세요. 다 이파리가 시들어서 여기도 있잖아요. 작아도. 아, 감자 수확이 별로네요. 내년에는 좀 제대로 관리를 해서 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농사를 힘들게 지었는데 허무하네. 그죠? 감자가 지금 씨알이 제대로 관리 안 해서 그래서 그런지 씨알도 굉장히 자라요. 이파리가 많이 시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상했네요. 이런 거 손으로 이렇게 해도 나올 정도로 흙은 되게 좋아요. 저희 땅이 흙은 좋은데 주인이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파도 될 정도로. 근데 땅이 속이 여기까지 뜨거워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를 제가 알 것 같아요. 지금이 5시가 넘은 시간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우, 너무 뜨거워 완전히. 이러는데도 풀이 살아남는 거 보면 풀이 진짜 독한 거죠. 캐낸드 급해갖고 막 버리고 가고 있어요. 다시 또 내려와야 되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은데 작아도 다 먹을 수 있는 건데 저희 신랑도 전혀 이런 걸 안 해본 사람이라서 캘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고. 응? 여기가 감자 있던 자리예요. 여기를 캐줘야 되는데 여기를 잔뜩 나오죠? 작긴 해도. 아우 진짜 너무 근데 너무 없다. 나올 거다 나도. 또 이렇게 하면 오 제일 큰 게 나왔어.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감자 씨 모양된 걸 이렇게 사가지고 심었는데 거기서 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달리는 것 같아요. 아깝다고 제가 아주 싹싹 훑고 있습니다. 작아도 감자가 나오는데 이런 거 씨 감자는 조림해 먹으면 괜찮겠죠. 새고랑인데 지금 새고랑을 다 캘 수 있겠어요? 날씨가 더워서? 거기 위에는 없어요? 여기? 거기서부터 하면 중간서부터 하는 거는 좀 오늘 감자를 캐서 감자 조림도 할 거고요. 저희 신랑이 아픈 저를 위해서 뭐 히포크라테스 수프라는 게 있는데 감자가 들어간대요. 그거를 오늘 해준다고 지금 감자를 캐고 있는 거거든요. 히포크라테스 수프를 만드는 방법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미에 올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감자를 열심히 캐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수프를 만드는 지금 끓이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간 게 뭐냐면 마늘이 지금 10쪽이 들어갔어요. 마늘 10쪽이랑 대파 2개랑 그 다음에 양파도 두 개가 들어갔고요. 이렇게 보시면 샐러리가 지금 샐러리도 두 개가 들어갔어요. 당근 큰 거 하나랑 토마토가 세 개. 이런 식으로 지금 감자는 아까 밭에서 캐온 감자 세 개를 넣었고요. 물은 1리터를 넣고 지금 팔팔 끓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마늘이랑 그 다음에 여기 양파랑 대파, 샐러리를 제일 먼저 작게 썰어가지고 물에다가 한 10분 정도 담궈 놓으시면 그 아린 맛이 좀 사라지거든요.
살인맛, 아린맛이 사라지면 그 물을 버리고 그 고기에다가 썰어온 감자라든가 토마토, 당근, 그 다음에 단호박. 단호박까지 넣고 팔팔 끓여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 신랑이 지금 자기가 본인이 끓인다고 해놓고 지금 단호박을 빼먹었네요. 단호박 넣어야 돼요. 단호박 좀 주세요. 넣어주세요. 마저 한다 그래 놓고 단호박을 안 하셨네요. 단호박은 껍질이 조금 두꺼워서 껍질 벗기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썰어서 지금 전자레인지에다가 잠깐 돌렸어요. 이렇게 해서 껍질 벗겨서 이것도 잘게 깍둑썰기 하듯이 넣어서 이제 팔팔 끓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끓어오르면 불을 약하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줄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익으면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